멋있어요. 제가 공연 중간중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뛰어인데요. 제가 뛰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힘이 남아도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어떤 영화부가 본인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입모양이 제가 뛰어 그런데 몰랐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뛰다가 힘들면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눈 뜨자마자 첫 번째로 하실 생각 어제 더 뜰 거리입니다. 확실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뛰어야 돼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래서 내일이 돼도 후회 없이 미친듯이 뛸 준비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텐션에 맞게 여러분들의 클래스에 맞게 지금 이 노래 조금 더 여러분들을 격하게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행복해서 뛰는 게 아닙니다. 뛰어서 행복한 겁니다. 음악 주십시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동요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의료과 센스있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릴 노래 포함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순서 어느덧 벌써 이제 마지막 딸랑 두 곡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른 가수가 마지막 곡이라고 할 때, 제가 마지막 곡이라고 할 때 그 아쉬워하는 진정성이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왜 제가 마지막 곡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느긋하죠?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미소, 여유, 눈빛.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정도는 저도 진정성 있는 아쉬움을 필요로 합니다. 나라를 잃은 것과 같은. 눈은 아쉬운데 입은 계속들 웃고 있군요. 여러분들의 이토록 수많은 아쉬움들과 저의 남아있는 수많은 잔여 히트곡들을 뒤로 한 채 저는 이제 딸랑 두 곡 전해드리고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곡을 해요. 한 다음에 제가 정말 탑스타와 같은 표정으로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나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앵콜을 그냥저냥 계속 외치면 목이 상하니까 앵콜을 외칠 때 항상 좌측 선창, 우측 후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앵콜! 네. 네, 지금이 아닙니다. 두 곡 뒤에 가수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앵콜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안에 커플 계신가요? 커플들 깍지를 껴서 하늘로 들어주십시오. 뭐 야유받을 일은 아닙니다. 야유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커플들에게 진하게 이별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 모두 마지막에 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도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의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은 슬지만 마신다.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너이 웬만한 독주보다 높았어. 보고 또 봐도 보고 팠어. 사랑을 내고 해도 서로에게 못 팠어.